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11월에 북에서 나왔고요. 중국에서 한 5년간 이제 생활을 하다가 2001년도 대한민국에 와서 현재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고령관 비전교회 다민족 선교 공동체를 섬기는 장연식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북에서는 뭐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었고요. 네, 어떤 현장 안에서 현장 방송은 그렇게 했었고, 또 이제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부자의 어떤 혁명 역사에 대해서 쭉 해서 선전하는 그 이동도 해설 강사, 네, 뭐 그런 것들 했었고요. 뭐 이제 다 이제는 뭐 논리 다 알다시피, 북에서는 아버지 엄마 세계를 잊어먹어도 이제 뭐 그 나라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어떤 생일이나 어떤 명절 같은 거는 잊어버리라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 깨끗한 백지에는 그대로 순대로 입력이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정말 특심이었죠. 그러니까 그 제가 방송원이라는 거, 이동도 해설 강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데는 어려서부터 그거는 이제 교육을 받았었지만 또 그만큼 이제 당과 혁명에 충실했었고 그 나라에서 국보급으로 네, 도전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 인민방송원이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 그 자리 대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뭐지 방침이라든가 교시가 나오거나 정책이 이럴 때마다 다른 아나운서는 끼울 수가 없다. 다른 방송원은 끼울 수가 없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강하게 발언하면서 방송할 때가 굉장히 희열이 느껴지곤 했어요. 힘이 났고, 네. 희열이 느껴졌었고, 그래서 그때는 참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 나라가 최고니까. 그런 마인드가 제 안에 꽉 찼었으니까요. 네. 대본을 써주지는 않고요. 어떤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뭐지 어떤 단위에서 생산 능률이 오르고 있다 하면 그것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원고를 쓰죠. 원고를 써서 현장에서 이제 추석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고 축하하고 이제 응원의 어떤 노래 한 곡 띄워주고. 네, 방송하는 그 타입은 거의 비슷한데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아파도 알아누울 수가 없어요. 알아누우면 어쨌든 그 직접적인 제재라는 것보다도 그 골이 자리가 골이 나니까.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한창 이제 그 전투 때였는데 어떤 전투였는지 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 제가 열이 한 39도 어쨌든 40도 정도로 막 펄펄 끓어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알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 2월달이었네요. 2월달에 김정일이 그 생일 이제 충성의 노래 모임 그 할 때인데 그때 제가 맡은 그 배역이 있었거든요. 제가 맡은 배역이 있었는데 제가 아파서 이렇게 누우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신해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픈 몸을 질질 끌고 가서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하자면 이제 했는데 그때 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막 이제 그걸 이제 감당을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막 몸이 아프고 상황이 부딪히고 이래도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힘을 주시면 믿고 나가잖아. 어떻게 딱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그 당면 위원장이 저를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을 해주면서 우리 다 같이 당면 연시 이제 동무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너무 이제 고난의 전투가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배급이 몇 달씩 밀려졌어요. 근데 전투 때는 이게 방송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방송실 안만 있어야 돼요. 대본을 작성해야 되고 방송해야 되고 현장 취재 나가야 되고 하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친정 엄마가 너무 어려울 때니까 이제 그 강남 이제 가루도 아니고 그냥 강남 껍질 이제 벗긴 그 겨가루. 겨가루에다가 이제 뭐지 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캔에다가 줬는데 그 방송실에는 이제 뭐 작업반장도 들랑달랑하고 뭐 이제 당비서도 들랑달랑하고 이제 그 간부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밥을 방송실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도시락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네, 이게 처녀가 돼가지고 아 이거 막 이게 우리 집 살림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보일 수 없으니까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서 이제 그 기계 뒤에 들어가가지고 아 숨어서 이제 도시락 푸던 그런 생각이 지금 나네요. 네. 폭넓은 방송 채널이 없어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제 국가 방송과 이전부터는 이제 기업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현장 방송 이것 외에는 국가에는 그냥 어제 방송 조선 중앙 방송 이게 하나가 전부입니다. 네.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넘어오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 사람들 엄청 잡아내갔어요. 그 피해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고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오직 이제 교회에서만 받아줬어요. 근데 북에서 이제 교육받으면서 나라가 진짜 그렇게 받은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맞은 그 현실에서의 북한은 너무 이제 다른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마주하면서 수련부도 진짜 많이 겪었었죠. 그러다 이제 중국으로 와서 교회로 갔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선교사들이 병치료 해준다고 그러고 여자들 데리다가 인체 실험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사과 과수원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도적질해 먹어서 이마에다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겼다 이러니까 저는 중국에 와서 십자가만 봐도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교회에서만 우리를 숨겨주고 교회에서만 우리를 받아주니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교회로 가게끔 됐죠.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북한에서 그런 갈등을 하고 고뇌를 하고 막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뭐 때문에 사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자고 사나 그럼 도대체 너무 이거 개나 돼지나 다를 게 뭐야 그러면 살 의미가 없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고 좌절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중국에 와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내 여기 마음이 이렇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내 온 인격이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갈등하고 있었던 거 사람 뭔가 사람답게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해답을 교회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께 구원자라 이거는 올토단치도 않은 거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갔던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교회 가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갔었던 것 같아요. 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들을 주셨어요. 응답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 우리가 정말 그 한 개인에게 너무나도 속아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자기 그 김정일이 당과 수용을 해서 목숨을 다 바치고 충성을 하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기만하고 속을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아니다. 이거는 너무 아니다. 너무 배신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었는데 이제 회개를 하면서 나의 그 하나님의 빛을 가운데 나를 비춰주시니까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큰데 그들의 죄나 내 죄나 또 가고 가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정말 그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또 당주하는 군사위원회 각 영역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네, 복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북에서 주최사가 김일성 주님께 막 충성했고 또 이제 성경을 거의 다 따랐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려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안에서 이건 제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닌 네, 그런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신분 하나님을 내가 쓰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장 방송으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 됩니다. 아유 저 편집 여기는 모내기 전투장입니다. 담과 실용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안고 이른 아침부터 모내기 현장으로 뛰쳐나온 김영철, 김영희, 모내기 운전공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담과 실용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의해서 저들의 모내기 전투장에는 지금 파릇파릇한 오린모들이 포르는 주단으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내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 닌비료공장 현지에서 지도를 하시었다. 우리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지구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자.